골키퍼 아, 우리 이은재 선수요? 진짜 젊었다. 이은재 길게 굉장히 날씬하세요. 반공 서정원 머리 맞고 마테우스 오른발 마테우스 기억나요. 이야, 지금 나왔습니다. 아, 그럼요. 아, 대학교 3학년 때. 아, 얼핏 듣기로도 그 공격수를 하다가 잘 못 뛰어서 골키퍼를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점프는 되죠? 네. 아니, 점프해서 볼 날라오는 거 막을 그래요. 수 있으면 되지. 아니, 그때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가 들뛰고 축구를 성공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하. 라는 하다가 못 뛰다 보니까 감독님 또 밥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 밥만 먹으면 못 뛰니까. 말씀하셔서 밥도 욕심도 나고. 감독님한테 한 번 이렇게 전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야, 야 운재야, 너 밥도 많이 먹고 축구하려면은 다른 걸 전환을 해라. 그렇게 꾸셨습니다. 감독님께서 그렇게 딱 제의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감독님이 굉장히 선견지명이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국가대표로 제일 오래 하시고 그렇죠. 제일 훌륭한 경기를 또 펼치셨는데. 근데 이렇게 될지는 몰랐죠. 식탐도 유지하고 축구도 하고. 그 많이 안 쪄도 되고. 많이 안 쪄도 되고. 그리고 밥 줄이지 않고. 네. 차라리 좀 더 좀 체격이 비대해졌으면 그 골문을 완전히 막을 뻔했는데. 아, 예, 막,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그냥 다 먹으면 어떨까. 그거는 그냥 꿈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뜨더라고요. 그 생각이 있더라고요.